안녕하세요. 요즘 지금 EV 스페이스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EV 스페이스의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또 테슬라죠. 테슬라가 요즘 연일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를 들고 계시는 분들은 굉장히 해피할 거예요. 그렇죠? 역시 머스크야. 역시 테슬라 하면서. 그래서 좋습니다. 테슬라가 그래도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가장 지금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나름 또 평가를 좀 제대로 잘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S&P 500 지수 편입이 되면서 모멘텀이 또 계속 또 붙어 있고, 그래서 인스티튜션 기관 투자자들은 기관에서는 또 테슬라를 어느 정도 주식을 확보를 해야하기 때문에 분명히 지금 매수가 좀 많이 걸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얘기하는 게또 니콜라죠. 니콜라는 계속 조용하다가 아무도 관심 없었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 EV 붐, 그러니까 EV 이 매수 모멘텀 이런 거에 지금 플러스가 돼 갖고 같이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요 차트를 보면은 이렇게 여긴 테슬라고 여기는 니콜라예요. 근데 제가 오늘은 그 중국 전기차 회사들은 안 갖고 왔습니다. 왜냐면 그건 뭐 이미 그 전에 다른 영상에서 좀 다뤘고, 오늘은 지금 테슬라하고 니콜라 얘기를 여기서 좀 할게요. 근데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6개월치 차트로 봤을 때는 엄청나게 상승을 보였어요. 그쵸? 요것만 봐도 여기 한 200불 언더에서 이거 이제 주식 분할이 된 다음에 가격이 주가가 리레이팅 된 거죠. 여기서 100한몇 불에서 쭉 지금 이렇게 올라왔어요. 거의 몇 배죠? 한 2.5배 이렇게 올라왔고, 거의 3배예요. 3배. 그쵸? 3배 올랐고, 6개월 동안. 그 니콜라는 지금 그 힌덴버그인가 그 리포트 때문에 지금 쭉 빠졌어요. 그쵸? 쭉 빠졌는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와서 여기서 이렇게 단기간에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걸 보면은 얘가 11월 초, 요거는 11월 중순. 근데 이제 니콜라를 좀 보자면은, 자,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앞서 얘기했었죠. S&P 500 지수 편입된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새 행정부가 이제 들어서면은 이제 친환경, 이제 재생에너지 쪽에 좀 그래도 호의적인 정부다 보니까는 정부가 될것 같으니까 이런 친환경, 특히 뭐 일렉트릭 관련된 비이클 시장에 좀 좋은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분위기가 지금 지배적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멘텀을 좀탄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니콜라 같은 경우는 지금 뭐가 있습니까? 12월 3일날 최종 GM하고 니콜라가 서로 헤어지거나 아니면 합치거나 할수 있는 마지막 날이에요. 그래서 이때 어떻게 될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은 지금 GM하고 파트너십을 맺지를 못하면은 지금 니콜라가 계속 얘기했던 배저라는 차량 있잖아요. 이게 계약이 GM하고 오케이 되면 있는 거고 GM하고 안 되면 배저도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니콜라는 BP하고 좀 계약이 저번에 안 됐잖아요. 이걸 뭐 미룬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BP하고 돼야 이게 뭐 BP는 특히 저쪽 이 충전소 관련된 인프라 쪽을 생각해 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안 되면은 이것도 뭐 니콜라한테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은 사람들이 이 얘기는 잘안 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다음 주, 그러니까 11월 3일인 것 같아요. 이 트레버 밀튼 있죠. 그전 CEO가 들고 있는 이 니콜라 주식이 있어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93밀리언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9,300만 주가 된다. 근데 트레버 밀튼은 이거를 언제든, 그러니까 그 일주일 후에 언제든 팔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물량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예.
지금 현재 트래블 밀트 말고 니콜라의 다른 그 임원진들은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원래는 2021년 1월까지 락업 하는 걸로 했었는데 이거를 2021년 5월로 좀더 연장시켰어요. 왜냐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이슈들이 계속 뭐 얘기가 나오니까 뉴스에서 힌덴버그 리포트고 있고 또 트래블 밀튼 또 SEC에 불려가고 뭐 이런 뭐 내용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자진해서 1월 달에 갖고 있던 주식을 팔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데 그거를 5월로 지금 밀어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런 니콜라 같은 경우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니콜라 같은 경우 이제 투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은 요런 요소들이 있다. 근데 요런 게잘 풀리면은 확 폭등할 거고 요런 게안 풀리면은 뭐안 봐도 뻔하죠, 그쵸? 그래서 니콜라는 좀 이런 이슈들이 있고 또 테슬라한테는 지금 뭐 이슈라는 게뭐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EV 분위기를 아주 좀잘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 S&P 500 편입된 것도 있고 해서 그래서 좀 요렇다는 거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수 여기 3개월치인데 요걸 보면은 지금 10월 말부터 이게 10월 말이거든요. 이때가 10월 말부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그렇죠? 특히나 계속 제가 얘기했던 러셀 스몰 캡 회사들이 몰려있는 러셀 지수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왜 오르는가? 첫 번째는 이런 거예요. 일단은 저 정부 이양 있죠? 정부 이양. 일단 트럼프가 승인했잖아요. 이거 이양해라. 이거는 뭐 나라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니까 정부 이양해라.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안도 랠리가 좀 있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큰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느냐? 왜? 저 있잖아요. 이제 그 후보로 지명된 그 아줌마. 갑자기 아줌마 이름이 생각이 안 나. 하여튼 그분은 굉장히 그 비둘기파다. 엄청나게 비둘기파예요. 세 번째는 이제 3주간 지금 오늘이 25일이잖아요. 그 1주, 2주, 3주. 3주간 세 개의 자, 백신 후보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크게는 이세 가지가 지금 이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해소가 조금씩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 요거 백신 그쵸? 팬데믹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고 일단 부양책 요것도 지금 새로 이제 그 후보로 지명된 사람이 굉장히 비둘기파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정부 이양 요것도 이게 뭐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냐 이러다가 이거는 이제 또 풀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플러스가 돼서 오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보면은 섹터별로 보면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에너지 그쵸? 또 파이낸셜스 요거. 자, 에너지는 최근 와서 막 이렇게 폭등하는 거고, 자, 파이낸셜스는 제가 거의 한뭐몇 개월 전부터 요거는 좀 언급을 했었어요, 그쵸? 그제 구독자분들은 예전에 영상들 보셨다면은 제가 파이낸셜스 쪽에 좀 나쁘지 않게 좀 얘기를 했다. 그건 아실 거고, 그쵸? 그 댓글에도 누가 또, 왜, 좋게 보느냐, 이렇게 문의하신 분들도 계셨고. 근데, 당시에는 아무도 파이낸셜스를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금리가 워낙 낮고 그러니까,
에이, 뭐 이런 걸 사, 뭐 이런데 관심을 가져, 뭐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저는 남들 그렇게 생각할 때 저는 이걸 계속 받았어요, 파이낸셜스를. 아니나 다를까 계속 좀 계속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페이스북, 구글이 포함된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어제 좀 많이 올랐죠, 그쵸? 예. 그리고는 이제 그 약간 가치주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인더스트리얼, 저 이것도 어제 얘기했어요, 그쵸? 그 다음에 머티리얼스, 이런 게 지금 계속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럼 성장주에서 가치주로 이제 전환되는 거냐?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으니까 좀 지켜봐야 돼요. 근데 성장주를 그렇다고 포기해야 하느냐? 아, 저는 절대. 이거는 성장주는 그래도 자기 포트폴리오에는 어느 정도는 들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장주들이 여하튼 미국 경기를 계속 좀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장주하고 가치주는 같이 공존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리얼스테이트가 좀 별로 안 좋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터널을 한번 좀 그려볼게요. 제가 그림을 잘못 그리는데 양해 바랍니다. 자, 이렇게 있고 터널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 여기에 이렇게 햇님이 있다고 보자고요, 햇님. 반짝반짝. 그래서 우리는 걸어가고 있어요. 이 햇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여기에는 각종 뭐 팬데믹도 있고, 그쵸? 그 다음에 뭐 지금 의회 상원이 어떻게 될지도 좀 모르는 거고, 그쵸? 이것도 아직 끝나지는 않았어요. 백신이 나와도 그게 얼마나 빨리 공급이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 근데 여기를 이제 걷는데 이게 항상 그냥 아무것도 없는 평지가 아니잖아요.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철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걸을 때 이렇게 방해를 줄수 있는 요소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향해서 가다 보면은 여기에 발이 걸릴 수도 있어요. 물론 이렇게 피할 수도 있지만은 걸릴 수도 있지만 하지만 이것만 있느냐? 아니잖아요. 여기에 이렇게 돌멩이도 있어요. 이렇게 돌멩이, 그렇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돌멩이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지수가 이렇게 계속 오른다고 너무 심취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가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모습이 보일 거예요. 우린 가긴 가요, 지금. 이건 논스톱이에요. 우린 일단은 가고 있는 거예요. 가고 있는 건데. 문제가 중간중간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물론 없으면 더 좋겠지만은 항상 이제 주식시장은 뭔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게 맨날 터져요, 그쵸?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이벤트가 생기면은 증시는 바로 반응한다. 왜냐면 예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이런 거는 감안해서 보시면 될것 같은데 요거 좀 나왔어요. 이제 Consumer Confidence Survey라고 해갖고 소비자 신뢰지수 미국에 이게 나왔는데 좀 빠졌어요. 5.3 포인트 지난달 대비. 그래서 여기 보면은 Consumer Confidence Index가 96.1로 나왔어요. 100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래서 지난달에는 101.4였어요. 근데 지금 60.1로 좀 떨어졌고. 소비자 신뢰지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Expectation Index, 요거는 기대치예요. 기대치도 뭐에 대한 기대치냐? 그냥 소비자들의 숏텀,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자기 수입, income, business, 자기가 뭐 하는 일, 그 다음에 Labor Market Condition, 그러니까 내가 구직을 하고 있다면 구직에 대한 희망 이런 거겠죠. 요게 지금 98.2에서 89.5로 빠졌습니다. 이거 좀 의미가 커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언급을 했던 거예요. 이런 게 있을 수 있다. 왜냐면 지금 소비자 신뢰지수가 떨어지고 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자, 미국의 경제는요.
미국 경제 컨슈머 소비자의 소비 스펜딩 컨슈머 스펜딩이 70%가 미국 경제를 대변해줘요.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소비를 안 하면은 미국 경제는 이렇게 좋아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항상 Customer is King이라고 하는 게 고객들을 잘 해줘야 돈을 쓰고 돈을 잘 써야 미국 경제가 계속 커지는 거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요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이 지수가 오를 때, 야, 그래, 그럼 난 어떤 걸 타야 하나?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보통 개인 투자자들은 제일 먼저 고민하는 게, 아니, 이거 다 지금 오르는데, 나도 지금 사야 하는 거 아니야? 뭐 EV 종목들, 그쵸? 그렇잖아요. 분명히 이런 생각 했을 거예요. 야, 나만 지금 이거, 오르는 걸 못 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것보다, 아, 이게 올라가는데, 여기에 브레이크를 중간중간에 걸게끔 할 요소들이 뭐가 있나? 저는 이런 걸 찾거든요. 찾다 보니까는, 아, 여기, 컨슈머 컴피턴스 서베이가 나왔는데, 이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구나. 조금 이렇게 확장하지 못하는구나. 미국 경제의 70%가 컨슈머 스펜딩인데 그렇게 봤을 때아 이게 더 오를 수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을 했어요. 지금 다우가 3만을 넘었기 때문에 분명히 예, 신문 기사나 이런 인터넷 이런 뭐 기사 이런 데 보면 뭐 다우 3만 뭐 이런 얘기하면서 3만을 막 강조할 거예요. 그러면 나스닥도 강조해야죠. 12,000을 넘었으니까. 그럼 다음엔 또 어떤 숫자 갖고 장난할까요? 아, S&P 500, 4,000을 넘길까? 뭐 이러면서 이제 기사를 많이 쓰겠죠. 근데 이런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 없고, 다만, 리테일 인베스트,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때 그런 심리적인, 뭐랄까, 모멘텀? 이런 거에 좀 플러스를 해줄 수는 있는데, 다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서 더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서 이제 조정 받을 거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이게 모멘텀이 워낙 지금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모멘텀이 강하고, 그 주변에 현금이 지금 넘쳐나요, 지금. 그 넘쳐나기 때문에 이게 3만 원 넘었는데 여기서 확좀뭐 1, 2, 3% 빠지면은 어떻게 돼요? 이 현금들이 확 들어올 거예요. 참여하려고. 그래서 지금은 아, 너무 많이 올랐다. 이런 심리적인 부분이 많이들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면 사야겠다고 아마 현금을 지금 계속 준비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특히 미국에는 지금 리테일 아니 그 인스티튜션 기관에서는 지금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지금 계좌에 지금 달러가 있어요. 달러가 지금 있는데 이건 좀 바꿔놨어요. 저는 안 사고 있어요. 그냥 기다리고 있어요.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이 몇개 있는데 약간 이제 조정 받으면은 그때 이렇게 들어가려고. 지금은 약간 기대감이 좀 넘쳐난다. 특히 2021년 Q2의 모습을 지금 이 차트는 대변해주고 있지 않는가. 저는 이런 생각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다 배제. 그러니까 뭐 백신도 이제 다 나오고 모든 게다 노말로 갔을 때 가정해서 Q2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Q2까지 가는 데 있어서 지금 6개월, 8개월이잖아요. 그러면 6, 8개월 동안 굉장히 많은 게 생길 수 있어요. 뭐, 제일 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영국의 브렉시트가 있죠,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벤트가 이제 또 있을 거예요. 요게 어떻게 끝날지 지금 아무도 몰라요, 지금. 하드 브렉시트 할지, 안 할지.
그래서 뭐 요런 거 요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뭐 지금 머릿속에 기억나는 게 없는데 노트에 있어요 저는. 근데 가장 크게 지금 떠오르는 게 브렉시트예요. 이제 곧한한달반 후면은 이게 결정 납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 좀 감안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